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손재원입니다. 올해 들어 아마 오늘이 가장 더운 날인 것 같은데 어느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자리를 가득 채워주신 우리 대구 경북 지역 메가스타디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전체 진행을 다른 때보다 좀 타이트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저도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10시는 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올해 입시의 주요 특징과 이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여름방학 때 어떻게 학습할 것이냐 하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2015 입시 후반전 대역전의 필승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을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작년보다는 올해 입시가 카테고리를 좀 더 분명하게 해놨기 때문에 수시를 어떤 식으로 써야 되겠다, 정신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을 크게는 잘 잡고 계시겠지만은 매년 보면 6월 모평과 9월 모평 그 사이에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고 또 9월까지 더 무너지면 멘탈의 붕괴가 일어나서 애초 학년 초에 가졌던 자기의 입시 전략이 송두리째 무너지면서 갑자기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막아내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올바른 입시 전략을 가지고 올해 입시에서 대미를 장식해서 여러분들이 꼭 올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집 94페이지를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변화된 이 점을 우선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6월 모평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번 여름 방학 기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있어서의 비교위를 비교위에 두지 말고 절대위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분명한 자기의 입시의 전략과 공부의 내용을 다져가셔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대입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여름방학 시작하기 전까지 3월달부터 지금까지는 우선 자기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입시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전략을 어느 정도 설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고 있는 학생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적어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된다. 자신을 분석을 해보면 교과는 한 3.2등급 정도 되고 6월 모평은 2.33 정도 나온 학생인데 목표는 문과인데 나는 경영학과 가겠다. 이런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자기 등급이 지금까지 얼마다. 그리고 6월 모평 성적. 그리고 이제 수시에 있어서 보면 비교과 같은 게 중요한데 학생부 종합을 쓰려고 하면 난 여기는 별 특이사항이 없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형은 대체적으로 지원 안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애죠. 논술은 나름대로 꾸준히 준비해왔다. 요게 자기 분석이야. 그럼 여기에 따라서 입시 전략을 위해서 기본적인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수시 모집에 있어서 내가 2등급 두 개가 있으니까 요 가지고 논술을 만약에 시험 친다면 갈 수 있는 대학은 요 대학들은 수능 최저학력이 오케이지만은 성대나 이대 중앙대도 가고 싶은데 저런 데는 2등급 3개라든지 뭐 3개 등급 합의 6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좀 더 높죠. 그래서 여기는 해당 현재 곤란하다. 그러면 가능한 방법 뭐냐? 외국어를 2등급으로 만들면 가능하겠구나. 아직은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정시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어느 정도 선인데 주로 가고 싶은 대학들에 보니까 수학과 영어의 반영 비중이 높더라. 이런 정도의 입시 분석은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안 돼 있다면 오늘 설명회를 쭉 듣고 자기 분석과 그게 기초해서 자기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군을 놓고 수시와 정시에 대한 기본 분석은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는 자 이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입시는 최종 정시까지는 반드시 간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정시를 포기한 상태에서 수시에 끝내겠다라는 생각은 이것은 재수 확률을 한 80%까지 올리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수시에 초점을 둔다 하더라도 정시까지는 간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내가 가고 싶은 쪽이 수학과 영어 반영 비중이 높으니까 우선 내 현재의 상황에서 볼 때는 영어를 올리는 게 필요하다. 학습 전략에 있어서 이걸 가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논술인데 특히 수리 논술이 좀 강하다. 그럼 그런 학교를 갈 수 있으니까 이런 식의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정시까지 고려해서 영어 2등급 상승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겠다. 그리고 수학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근대, 이대, 중앙대 이런 논술이 논술에 수리가 들어가니까 내가 논술로 간다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공부를 여름방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게 제1순위는 영어를 한 등급 올리는 거고, 그 다음에 나의 강점인 수학을 더 강화시키는 것,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여름방학 때 무작정 다들 사탐 많이 하니까 사탐만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것저것 생각하기 싫으니까 대구 어느 지역의 학원에 여름방학 집중 관리 코스 학원에 들어가서 내 몸을 그냥 맡긴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은 내년에 다시 내 몸을 맡길 재수학원이 기다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입시는 입시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나의 강점을 더 강화시키고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여기에서 답을 찾아야 돼. 이렇게 전략적으로 가야지 아주 공부 잘하는 모든 것을 1등급 받고 모든 영역을 만점 받는 학생처럼 모든 과목을 다 잘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입시에서는 올바른 전략이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분석과 입시 분석을 해서 여기에 따라서 여름방학에 적절한 학습 전략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여름방학이 끝났을 때 실제로 영어가 2등급 안정권에 들어가 있고 수학의 백분위도 95, 96 근처에 가 있다면 내가 목표를 하는 대학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9월 모평마저 이 목표를 달성하고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국어는 2등급, 수학은 1등급까지 올리고 외국어를 2등급, 영어를 2등급까지 만들어냈다면 이 학생은 9월 모평 직후에 수시 원서 쓸 때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쓸 것이고 그만큼 더 좋은 대학에 썼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감이 올라가는 거죠. 거기에서 이 학생이 마지막 수능까지 질주를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1111을 찍는 그런 놀라운 결과도 나옵니다. 현행 입시는 간단한 거예요. 지금 현재 6월에서 9월 모평까지 무조건 한번 상 올려야 돼. 그리고 9월 모평에서 수능까지 한 번 더 기세등등하게 자기의 상승 기류를 타고 다시 한 번 더 상하면 입시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번 설명의 제목이 역전의 발판을 마련해서 이번 여름 방학에 합격 전략을 상상하라라고 이름을 정한 겁니다. 6월에서 9월까지 상, 9월에서 수능까지 상. 그런데 어떻게 한다?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내 현재의 성적과 맞춰 봤을 때 전략적으로 한 개 내지 두 개씩 올리면서 그 분위기를 타고 가는 것이 답이지, 모든 능력을 만점 받고 다 1등급 받는 아주 우수한 학생처럼 다 골고루 잘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자신이 잘하는 영역을 절대적으로 잘하게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번 설명회의 핵심 내용이다. 그것이 또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올해 입시에 있어서 다음 내용을 볼게요. 구체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나에게 맞는 전형을 찾기가 훨씬 쉬워졌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수시에 있어서 이름이 연세대 창의인재, 어떤 애가 창의인재인지도 모르겠는데 뭘 어떤 식으로 뽑는지도 모르겠어. 스강대 일반 전형, 뭐 중앙대는 또 뭐 다빈치 정약용 전형은 없나?
이름이 지맛대로야. 무슨 또 알바트로스 전용. 그렇게 해서 이름만 가지고 헤아려 보니까 3,600까지나 나오면서 이게 논술인지 이것이 요즘으로 말하는 학생부 종합형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게 돼 있어. 그래서 각 대학의 다양한 전형 방식을 담고 있고 그것을 다양하게 이름 잡음으로써 학생들이 너무 헷갈려 하니까 이미 박근혜 정부가 대선 공약에서부터 나왔던 거고 올해 이제 처음 시행되는 거죠. 수시는 네 가지 그리고 정시는 두 가지 이렇게 해서 전형 요소별로 카테고리를 딱 묶어가지고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입시에서 전형을 찾기는 쉽다. 자, 학생부 교과형. 다 학생부 교과형인데 이름 비슷비슷하죠. 학생부 종합형. 그 다음에 대학별 고사인데 대표적인 걸 쓰는 겁니다. 논술 중심의 적성고사도 있습니다. 대학별 고사 전형. 그 다음에 실기. 이렇게 수시는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에서 지금 뭘 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최후의 보루인 정시까지 반드시 가져가야 되고 수시와 정시를 대립구조로 놓지 말고 연결구조로 놓으면서 올해 입시에서 방향을 잡으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러면 학생부 교과와 종합은 어떻게 되느냐? 지난번에 2월달에 왔을 때 설명했습니다. 중상위권 이하의 대학은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이나 전형 방식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둘 다 교과 내신을 많이 봐요. 교과 평점을. 근데 최상위권으로 가면 완전히 다른 시험이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같으면 지역 균형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교 2등까지 딱 제한된다. 학생부 평점이 1.05, 뭐 1.02, 1.1 이런 애들이 해당되는 거고 학생부 종합형은 어떻게 되느냐?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특목고 자사고 애들을 약 80% 정도 뽑아버린다. 고대 연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형은 일반고 학생이 충분히 노려볼만 하지만은 최상위권은 분명히 고교 등급제를 실질적으로 대학들이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최상위권을 노리는 학생이면 학생부는 일반고일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형으로 가는 것이 좋고 특목고나 자사고는 종합형이 좋다. 그리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면 비슷하다. 그래서 학생부는 위에는 두 가지고 밑에는 한 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학생부를 하나로 보고 저는 수시는 학생부 전형을 노려야지 딴 건 노리면 안 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수능을 아주 잘 보고 나면 학생부 교과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높은 대학들 예를 들어서 학생부가 한 2점대 중반대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에 중앙대나 이런 데 상당히 높여놨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형으로 붙을 확률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메가스터디 직영학원의 사례를 보더라도 홍익대라든지 한양대라든지 올해는 한양대가 좀 다릅니다만은 학생부 교과형의 학생부 평점이 4.6에서 6.7 사이의 학생들도 합격한 사례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학생부 교과의 평점이 여기에 학부인들이 와 계시는데 아니면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인상을 딱 보니까 한 3.5 정도 돼. 그래서 내가 누군지 똑바로 쳐다보진 않았어. 눈 맞추지 마. 괜히 찔려가지고 지가 맞추고 있네. 대충 보고 했는데 내 스스로 학생부가 3.5니까 내 학생부 평점은 시체 나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 영안실 냉동고에 들어있는 나의 학생부. 이 학생부를 살아 부활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수능 성적을 올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3의 입장에서 지금 1, 2학년은 약간 다릅니다. 고3의 입장에서 현재의 입시 전략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학생부는 이미 종료됐어. 내신 성적 끝났잖아. 그렇죠?
물론 종합형이나 이런 데서 자기 소개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9월 초에 수시원서 쓸 때 고민하면 돼. 그러면 내가 지금 수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 지금 토플 공부할 거야? 지금 올림피아드 나갈 거야? 지금 논술에 그냥 올인할 거야? 이건 현실성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학생부 전형 한 개밖에 없다면 학생부는 이미 끝났잖아. 그러면 지금부터 120일 동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능에 올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3434의 학생이 흔들리지만 않으면 수능 성적을 지금 반드시 올릴 수 있다. 그럼 얼마만큼 올라가는데? 그 데이터도 뒤에 분석해놨습니다. 최근 5년간 분석을 해보니까 6월 모평 기준으로 수능까지 성적이 상승하는 자는 전체 응시생의 30%는 성적이 올라갑니다. 5%는 그대로고 60%는 성적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떨어진 애들이 많으냐? 시간이 지나갈수록 공부 못하는 애들이 수능 응시에서 빠져나갑니다. 실업계 애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원래. 거기에다가 이 복잡한 입시에 또 온갖 사교육의 농간에 말려들면서 입시에 대한 두려움 가지고 한 방향으로 정지 못하고 중간에 이탈하는 애들이 많아요. 특히 고3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한다고. 이걸 저는 고3의 자뻑이라 그러는데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만 정신을 차리면 수능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집단에,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서기를 저는 바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입시에 있어서 정말로 반갑고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죠. 뭡니까? 수능을 계속 쉽게 낸다는 거예요. 계속 쉽게 낸다는 거예요. 계속 쉽게 내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가장 크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느냐? 최상위권의 학생이 가장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 같은 경우는 대놓고 만점 주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죠. 한 문제 실수하면 2등급이야 그냥. 그리고 나머지 과목도 EBS에서 70% 뺏겨. 사실 교육적으로 옳지 않지만은 정부가 계속 그 정책을 쓰고 있어요. 사교육비 경감이라든지 학업 부담을 줄이겠다. 여러 가지 정책상. 그래서 수능이 무지무지 쉬워. 그래서 최상위권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나머지 중위권, 상위권 학생들은 내가 하기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를 낼 수 있다. 그 엄청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사례 하나를 들라 하면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건데 작년도에 수능 만점자가 문과에서 32명, 이과에서 단 한 명 나왔어요. 이과에 단 한 명의 만점자는 알죠? 이름이 뭐지? 전복렬이라고 들어봤죠? 메가스타디 광고에 나와요. TV 광고에도 나오고 아마 어디 여기도 들어있을 거야. 근데 이 학생이 정말 공부를 제대로 해서 만점 받은 것이 가장 큰 이유예요. 공부 열정이 정말로 대단하고 훌륭한 친구예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하기만 해가지고 만점이 나온 건 아니에요. 만약에 전복렬이가 15년 전이었으면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15년 전에는 수능이 어려워도 엄청 어려웠던 해도 있어.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마 기절초풍할 건데 수학 1등급 카트라인이 51점인 때도 있었어요. 대부분 학생 다 거의 다 못 풀었어. 그런데 지금은 아까 전에 김성은 선생 보니까 막 정답률이 전부 다 90몇 프로, 80몇 프로 전부 다 그렇대. 뒤에 주관식 몇 개 10몇 프로짜리 빼고는 문제가 너무 쉽기 때문에 약간만 공부하면 올릴 수 있어요. 전복렬의 2014학년도 성적표는 모든 과목이 만점이야. 근데 2013학년도 1년 전은 국어 2등급, 영어 수학 2등급, 영어 2등급,
과탐 한 개 1등급, 나머지 한 개 3등급, 이름하여 평균 2등급이었어요. 평균 2등급이 다 1등급만 받아도 기적인데 다 100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건 누구나 성적을 그만큼 올릴 수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의 이 놀라운 결과를 저희 메가스타디가 축하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특별 장학금, 그리고 이 학생의 의대 졸업할 때까지 6년간 등록금, 이런 걸 저희가 다 장학금으로 회사 규정에 있어요. 그렇게 주면서 전복열 장학금이라는 1,000만 원짜리 장학금을 만들었는데, 이건 네가 알아서 쓰라 했더만은 그 중에 반을 자기 모교 후배한테 주더라고. 그래서 한 달 보름 전에 목포 홍일고등학교에서 직접 장학금 수여식을 저하고 같이 했어요. 학교에 가서 중학교 때부터 성장 과정을 담임선생님하고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들었고, 저도 익히 알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정말로 놀랍게도 중학교 때는 중간, 고등학교 입학할 때 전교 80등, 그렇게 해서 올라간 애예요. 지금 현행 입시는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어머님들, 아버님들 들으면 무슨 소리냐 싶으죠. 우리 애는 초등학교 때부터 영재반에 보내가지고 청담어학원에 뭐에 온갖 것 다 시켰는데 도저히 안 올라가는데, 왜 안 올라가냐?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나쁜 버릇을 고3까지 그대로 가져가면 절대로 성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쉬운 수능은 나의 자발성과 나의 투지와 나의 경쟁력이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의 과잉보호에 의해서 얘한테 조금 더 좋은 과외 선생을 붙이고 조금 더 좋은 학원을 붙이고 하는 순간부터는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최상위권 애들은 원래 걔들은 종족이 약간 다른 종족이고, 나머지 애들은 반복된 사교육에 노출되면 절대로 더 이상 성적이 올라가지 않아요. 충분히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애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애들이 1년간 재수하면서 다시 스스로 자기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성적이 무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 그런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고3은 지금 당장 그런 결단을 못하느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꾸 입시를 자기 책임으로 생각해. 어떻게 대학 입시가 어머니 아버지 책임이냐고.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학생 스스로 자기 책임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이게 충분히 해결할 만큼 쉽기 때문에 제대로 꽂혔으면 해주면 엄청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번 여름 방학에 한번 혁명을 일으켜 달라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자, 수시원서가 작년에는 9월 초에도 썼고 수능 치고 나서도 일부 썼어요. 6장을. 그래서 4장, 2장 나눠서 쓰거나 이런 학생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9월 초에 한 방에 딱 끝납니다. 9월 6일부터 18일 사이에 6장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수시에서도 지원의 대혼선이 일어날 수 있다. 어느 한쪽으로 몰리고 어떤 대학은 생각보다 수시의 경쟁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 원서 쓸 때도 상당한 눈치 작전과 전략을 잘 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시 중에서 중복 합격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전형은 뭐겠습니까? 논술은 자체 합격률이 5.8%밖에 안 되고 문제 유형도 다르기 때문에 중복 합격자 별로 안 나와요. 그런데 학생부는 교과 평점으로만 가지고 가는 데도 많기 때문에, 그럼 학생부가 아주 좋은 애는 여도 넣고 저기도 넣고 하기 때문에 중복 합격자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한 3대 1 이하다 이러면 실질 미달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수시원서를 9월 초에 한 방에 쓰기 때문에
올해 수시는 생각보다 한쪽으로 쏠리고 한쪽에 비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원서 쓸 때부터 상당한 이 촉각을 곤두세워서 지원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생각보다 수시 원서 접수가 낮아질 학교가 있다. 어떤 학교냐? 작년에 9월 말고 11월 수능 치고 나서 원서를 넣던 학교들은 수능을 망친 애들이 자기가 학생부가 아주 좋다면 그거 하나 마지막으로 붙잡고 살리겠다고 집중 투하한 학교들이 있어. 그 대학들은 경쟁률이 다 높았어. 근데 그 대학들조차도 다 9월로 돌아와 버렸잖아. 그럼 학생들이 그 대학들은 작년에 경쟁률이 높았기 때문에 올해 쓰면 위험할까 생각하면서 안 쓰기 시작하면 한쪽으로 쏠리고 이 대학은 빌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대학들은 주목해서 기억해놔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설명하는 것은 그냥 듣고 오 알겠네 이렇게 하면 마치 학원에 가서 맨날 입 쫙 벌리고 오 하다가 재수하러 오는 꼴하고 똑같게 된다. 설명해도 학에서 그치면 안 된다. 오늘 설명한 이 자료집에 모든 자료가 완벽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 것으로 익히는 섭회 과정이 적어도 3회 정도 5회 그 사이. 특히 어머님들은 성경 말씀, 불경 말씀 다음으로 놓고 매일 묵상하며 기도하며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애를 사교육비 돈 들여서 하는 것보다 대학 합격에 훨씬 더 효과적인 길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한번 왔다고 예를 들어서 어디 유명한 목사의 부흥회에 한번 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날 잠시 마음에 깨달음을 느끼고 며칠 지나면 그 나무에 그 밤에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이 사는 인생들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오늘 설명에 와서 아 이거구나 했는데 4일, 5일, 일주일만 지나면 또 학원에 가서 등록하고 우리의 요요 강의도 들어야 되고 요것도 들어야 되고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이거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달라지려고 하면 성경 말씀을 읽어봐야 부처님 말씀을 읽어봐야 깨달음을 얻고 그걸 몸으로 실천하면서 바뀌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자료집을 그렇게 꼭 읽고 외우고 묵상하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올해 입시에서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작년도보다 올해 수능 우수자가 조금 덜 유리한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도는 막 복잡하게 해놓고 이름을 막 서류 전형이다 뭐다 그럴듯하게 해놓고 수능 자격 요건을 엄청 높게 해가지고 실제로는 수시인데 수능 전형들이 꽤 있었어요. 서강대라든지 중앙대 서류 전형이 그랬고 또 작년까지는 주요 상위권 한 10개 대학은 논술 시험을 보면서도 수능 우선 선발이라는 게 있었어. 그렇죠? 연세대, 고려대 주요 대학들은 1등급 3개가 있는 애들은 따로 뽑았어. 너희는 종족이 다르니까 모집 정원의 70%를 우선 뽑아줄게. 이름하여 너희는 성골. 나머지 2등급 3개 너희는 6두품밖에 안 돼. 일로 와. 고생 좀 하면서 시험 50대 1, 100대 1 쳐. 그것도 안 되는 너희는 4두품, 5두품 오지 마. 뭐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골들은 경쟁률이 3대 1, 4대 1밖에 안 됐어. 비인기 학과는 1대1밖에 안 돼. 그래서 수능만 잘하면 논술도 그냥 붙었어. 근데 올해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분명히 논술 전형에 최종 합격은 논술 실력이 결정한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한 3, 4년간 저희가 분석을 해봤어요. 누굴 가지고 분석을 해봤냐. 메가스터디 직영 재수학원에서 매년 논술로 합격하는 애들이 500명에서 1000명은 되는데 걔들의 공부한 궤적을 추적해보고 여러 걸 비교해보니까 가장 상관도가 높은 게 수능 성적하고 논술 합격자의 상관도가 가장 높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요소보다도. 아시겠습니까? 그 말은 결국은 뭐냐면 수능이라는 교과의 보편적인 능력을 가진 애가
논술 문제도 사실은 교과적이고 정답이 있는 논술을 낸단 말입니다. 특히 이과 같으면 수학 실력이 절대적이잖아요. 이과는 거의 상관도가 1에 가깝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가 논술하는 것은 옳고 답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애가 논술로 뒤집으려는 것은 거짓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저는 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잘 가려고 하면 딴 생각하지 말고 공부를 잘해란 말이에요. 공부를. 왜 딴 생각을 자꾸 하고 앉아있냐 말이야. 대학들이 원하는 거는요. 공부 잘하는 애를 뽑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하게 직업이 결정되고 아주 우수한 애들을 뽑아서 좋은 인재를 꼭 가르치고 싶은 학과가 어떤 과가 있어요? 의대가 있죠. 또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아주 능력 있고 훌륭한 인재죠. 이런 의대나 뒤에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의대나 교대의 전형은 올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정시 비율이 한 36%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의대나 교대는 정시 비율이 50%가 넘어요. 왜? 우수한 애를 가장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수능이라는 거. 그리고 논술로 뽑아봐도 결국은 수능 성적이 높은 애들이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하지 말고 단순하게 하자 해서 그걸 그렇게 뽑는 것이 가장 안정적으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공부 잘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게 아니고 딱 한 가지 길이다. 딱 한 가지 길이 뭐냐? 일단 수학을 잘해야죠. 수학을 못하면 대학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국어. 근데 영어는 이게 좀 쉬워져가지고 이제는 좀 말하기가 곤란해. 또 정부 정책에 계속 쉽게 내려고 해. 그래서 실수 안 하고 만점 받는 애. 그 다음에 국어. 그 다음에 이과 같으면 과학이고. 문과의 사탐은 이과의 가탐만큼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잘하는 애요. 이거 잘하는 거는 옛날보다 쉽다고 내가 계속 이야기했잖아. 우선 너무 쉽게 낸다. 웬만한 학생은 다 제대로만 하면 만점 받을 수 있다. 2등급 받은 애가 전국 수석도 하더라. EBS에서 70% 뺏기더라. 똑같은 문제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 말이야. 결국은 지금 입시는 본질은 자기와의 싸움이고 자기 자신에게 약속한 것을 얼마나 제대로 지키고 실천하느냐에 의해서 결론이 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런데 비해서 우리 학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어떤 아량을 베풀면서 마치 입시가 자기 책임인 양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한번 달라지면요, 성적은 상상할 수 없이 올라간다.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능 우수자가 작년에 비해서 수시에서 경쟁력이 생각보다 낮다. 수시 자체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는 이야기도 했지만은 의학계열은 좀 다르다. 혹시 이 안에 공부 잘하는 이과 상위권 학생들은, 최상위권 학생들은 올해가 의대 들어가는데 엄청난 기회다. 왜냐? 작년보다 의대 7회 정원이 1200명이나 늘었다. 이건 엄청 늘은 거예요. 전년도 대비해서 약 40%나 정원이 늘어버렸기 때문에 1.5배나 뽑고 있기 때문에 의대 들어가기 엄청 좋아졌다. 의대하면 지레 겁을 먹고 전부 다 만점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시를 잘 활용하면 이런 학생도 의대 간다. 6월 모평에 국어 96, 수학 96, 과탐 96, 1등급 카트라인 특거리 3개에 영어는 93, 2등급 하나. 그러면 이거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애 아니에요. 정시로 의대 절대로 못 가. 그런데 수시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 수시의 학생부 교과든 종합이든 논술 전형이든 의대의 수능 최저학력은 1등급 3개 또는
세계 영역 등급 합의 4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럼 그건 충족하잖아요, 얘가. 그래서 학생부가 탁월하게 좋으면 합격할 수 있고 또는 논술로 뒤집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대 근처에도 못 올해는 의대를 갈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크게 열렸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정원이 1200명 늘었고 그 다음에 수시를 전보다 더 많이 뽑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정시론 의학계 합격 가능 성적에 미달한다고 돼 있죠. 맞아요. 성적이 안 돼요. 그 다음에 101페이지 전공적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전공적성 작년보다 너무 줄어서 대학 들어가기 어려울 건데 라는 생각을 할 건데 거기에 역발상을 해라 말이에요. 전공적성이 너무나 모집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교육 수요자의 관심에서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의외로 전공적성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전공적성이 일부 학생들만 하는 전형으로 갈 가능성이 있을 때는 오히려 올해가 기회일 가능성이 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공적성을 보는 대학이 30개 대학인데 지금 요게 13개밖에 안 된다. 내가 지금 한 4등급 정도 나오고 대구 경북에서도 경북대 전혀 못 가고 영남대 이런 데도 어렵고 왜? 대구대, 경산대 뭐 이런 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 그게 현실이잖아. 많이 있잖아. 이런 학생들 중에서도 난 대구대보다는 인서울 가서 한번 큰물에 가서 한번 놀고 싶다. 어디 괜찮은 대학 없을까? 한성대 이런 데 한번 가보면 어떨까? 예상 카트라인하고 내하고 너무 멀어. 근데 갈 수 있다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전공적성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전공적성은 딱 한 달만 집중해서 공부하면 문제 유형이 지극히 단순하고 수능에서도 쉬운 형태에 가깝습니다. 학교마다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은 작년보다 훨씬 적게 뽑고 적은 대학이 모집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이 요구되는 학교는 요거 4개밖에 없다. 그래서 수능이 아주 안 좋은 애들 중에서 이걸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